많이 표현하고 우리 사람들 잘 차려본 거. 아 근데 나는 못했으니까 혹시 지금 언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걸 못할 수도 있어요. 언지 얼마 안 되잖아요. 더 잘해요. 아 내가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피 네 개성 아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여걸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니요. 스테진 네, 씨를 또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사투리 때문에 이제 많이 고생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많이 못 느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아니지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3만 5천 중에 이제 90% 이상이 다 이제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고생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사투리로 인해서 뭐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 여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세진 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투리를 할 때 취직에 관해서 우리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대체로 보면 우리는 취직할 때 보면 탈북민이라는 그런 가면은 있지만은 차라리 우리가 얘기 사투리를 얘기할 때 거의 연변말적이나 그 뭐 량강도나 함경북도는 거의 연변말을 쓰거든요. 연변말을 쓰다 보니까 그게 가면 중국 사람이 아닌가. 근데 뭐 어떤 한국 분들하고 중국 분들이 어떤 뭐 스토리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닥 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중국 그 하교들 만나는 그런 감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탈북민들도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도 받고 다 그랬는데 수준 자기들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이런 취급을 하니까 우리도 자존감보다 자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자존심이 떨어지면 네가 뭔데? 반발심? 오히려 한국에 와서도 우리를 차별하는 거라. 우리도 중국에서 중국에 왔는데 우리를 차별하다시피 한국에 와서도 그 차별감? 그 말투가 너무 억세고 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를 아직도 저는 아직도 써요. 그런데 부산 사람이 와서 서울에 와서 부산 사투리를 쓰듯이 우리도 함경북도 말을 이때까지 내가 커오면서 철이 들어서 그쪽에서 살았고 요쪽에서 와서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억울하고요. 한국 사람이라는 직업을 안 하는 게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진짜. 네, 북한 사람들이 또 이제 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를 이등국민 취급을 한다. 이방인 취급을 한다 이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당한다 그래도 저는 그렇다 하게 되면 내가 문제가 뭔지 이걸 극복해 나가는 이런 방안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꼭 있을 거란 말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그렇죠.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이 혹시 안 따라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탈북민들 내가 다 뭐 해라 말라 이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한국을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적응해 가고 같이 노력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가 택시 같은 걸 탔을 때 택시 기사분들이 돌아서서 혹시 중국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도 당당하게 아니 중국분이 아니고 나는 북한 사람이다. 같은 한민족이고 같은 백이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안 말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탈북민들이.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맺힌 일도 많겠지만 차라리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들도 아 탈북민들도 다 그렇진 않구나. 또 중국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 중국분들도 와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나는 중국 사람이 맞는데 나는 조선족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손해 준 것도 없고 내가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왜 그걸 닦고 있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좀 마음을 열고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언어 때문에 언어로 인해 가지고 취직할 때 어려웠던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그렇죠. 있나요? 근데 뭐 어떤 건지 한번 솔직히 볼까요? 에피소드라는 것보다도 제가 웃긴 말이에요. 웃긴 예. 말인데 경험했던 얘기. 네, 경험했던 얘기인데 제가 원래 삼성 모비스에 일한 지 거의 한 2년 만에 제가 퇴직을 했는데 원래 이게 여자들 집단이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좀 질투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탈북민이라고 해서 웃는 소리지만은 물어보는 걸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모르면 9를 적어요. 9를 적다가 기계에 대해서 무슨 A 플러스 무슨 이런 기계가 기계 이름이 다 있는데 그걸 찍다가 앉아 절았어요. 빡!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하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런데 반장님이 부산분이다 보니까 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는데 분명 자다가 들었으니까 깜놀어서 반장님 뭐라고 욕하셨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이 부산말도 쓰고 우리말도 쓰는데 부산말투의 그런 직접적인 나를 욕하는 감? 그런 갑자기 이렇게 다스리는 감? 이런 게 너무 느껴진 거. 근데 그 말을 잘 들어서 반장님 그럼 빵 터졌어요. 내가 널 왜 욕하니?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솔직히 나는 전생 뭘 보고 이러는 건지 내가 혹시 잠들 수도 있는 걸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믿는 사람일수록 더 다스리려고 하는 게 지금은 거의 사업체계에서 욕을 안 해요. 솔직히 가서 네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뭐 이건 잘못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 우리도 이게 직업 관계가 직업을 하나 얻기 힘들어요. 솔직히 왜 컴퓨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끼워줄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 치고 그렇죠. 내가 배운 그게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장님이 너무 알뜰하게 배워주고 여 여러 타 저런 저런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 숙도 가고 빨리 거기서 자리를 잡게 돼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나는 우리 외할머니가 하던 얘기가 들려요. 여물스러운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내가 뭐를 먼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우대해주고 그 사람한테 예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탈북민들도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감정.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취업을 할 때 혹시 그 사투리를 했더니 이제 한국 분들이 면접관들이라든가 어떤 반응이 왔는지 아니 저는 그런 거는 많이 못 느껴봤는데 저 면접이 반장님 하다 보니까 계속 북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나는 이게 반장님을 만난 게가 만난 그런 시간이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저 딸내미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머리를 뒤리밀고 갔는데 첫 번째 만난 게 반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반장님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 교회에서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반장님이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오, 좋은 분이죠. 완전 좋은 분이어서 나는 거기서 진짜 힘들 게 아니라고 반장님이 하나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책에다 다 적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적응이 많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반장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답을 내는 게 야, 너 부산 여자 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부산을 내가 거주할 만한 선택지를 잡은 것도 저 성격과 맞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적응도 빨란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와서 조금 힘든데 막. 네, 지금은 예, 지금은 서울 여자잖아요. 그쵸. 근데 네. 서울 말을 해야 되는데 서울 말을 제가 잘 못합니다. 사실 말하게 되면 서울 여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는 목소리만 넣고 막 이랬는데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그렇죠. 주변에서 보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사랑해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 네, 심지어 이제 가까운 친구 집안에도 이제 호응을 하고 아주 우아하게 이런 걸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미쳤냐? 난 근데 진짜 그렇게 닭살 돋는 것도 지금은 많이 지금 동생들이랑 하면 사랑해 딸 저 딸내미하고도 사랑해라는 소리 진짜 못하고 살았어요. 딸내미하고 거의 군대식으로 할 거가 말 거가 안 하면 죽는다 진짜 그런 말을 하다가 깨우친 게 경기도 올라와서 제가 경기도 온 지 우선 3년 차인가 3년 차인데 깨우친 게 제가 내가 사랑을 줘야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걸 너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한테 제가 마음도 열어놓고 딸내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본 적도 있어요. 진짜 지금 친구고 완전 친구에 완전 길동무고 완전 그렇거든요. 그래 얘기를 다 하다가 사랑해 하니까 우리 딸이 어색해하는 거예요. 딸 사랑해 하니까 오히려 우리 딸이 사랑해라는 소리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한테서 배워온 게 무뚝뚝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손부터 나가는 엄마가 갑자기 사랑해라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서 딸내미가 말을 못하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자기 자식한테도 사랑 못 주다 보니까 나한테도
자기 자신도 사랑을 못한 거예요. 아, 지금은 많이 배웠고, 배움이라는 게,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못 배운다는 게 없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배울 만한 게 있었으면, 무조건 머리를 수그리고 배우는 게 경기도에서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난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스타일이었어요. 아, 네가 뭔데? 뭘 알아서? 내가 소금방울 게 얼만데? 아니, 절대. 너무 경기도 와서 느낀 게, 아, 나보다 나이 어려도, 나보다 우월한 일을 하고, 좀, 사는 게, 나보다 배운 게 많은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머리를 수그리고, 아, 네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누구한테 사과를 하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리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딸내미한테도 하고 저보다 아랜 동생들한테도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에이, 제가 보고는 워낙에 이제 파워풀한 성격의 소유자고 워낙에 또 이제 긍정의 에너지 야, 제가 알고 있는 세진 언니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도 최고는 진짜. 예, 항상 성격이 밝고 남에게 헌신하려는 이 헌신의 마음이 가슴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배우려고 진짜 아직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미안해 이런 말이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딸내미가 네 살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아이가 아우 엄마 이건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랬구나, 사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럼 괜찮아. 이러는 거야. 그리고 긍정적인.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딸내미한테 그런 미안해? 내가 뭔데? 네 엄마한테. 아니. 엄마라 해서 잘못한 게 있어. 진짜. 내가 네 엄마한테 내가 너를 가르쳐도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는 탈북민 어머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자식이라도 엄마가 이건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많이. 표현하고 우리 사람들 잘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 그런데 나는 못했으니까 혹시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걸 못할 수도 있어요.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잘해요. 아 내가 지금 표현력이 너무 없는가 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 세진 언니를 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세진 언니의 러브스토리를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요. 네, 잘 준비하시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